등록증, 허가증, 인감. 여기 이제 사장님 이제 통으로 이전할 서류. 세종시 갔다가 하루에 넘버 달리면 세 대 매입한, 이게 매입한 거 이제 상품화해서 다 된 거예요. 차도 깨끗하게 쓰셨고 4만 8천 킬로라서 엔진 소리도 좋고요. 누가 와도 요 주행거리에 넘버 달린 거 구하기 어렵거든요, 사실 요즘에. 촬영들은 그래도 별다른 얘기 없으셨지만 내고는 해드릴 거예요. 네. 많이는 안 되고. 그런 건 다른 딜러들이 판매한다고 문의도 좀 많이 왔던 차예요. 벌써 미심 적었으면 사장님이 뭐 계약금 얘기했으면 벌써 저희가 받았겠죠. 근데 저희는 확실히 좀 안전한 걸 추구하기면 전화상으로 해서 계약금 받고 이러진 않아요. 어느 딜러나 그러겠어요. 계약금 낸다는데 말리는 딜러가 어디 있겠어요. 다 먼저 넣으라 그러지. 근데 저희는 확실한 거죠. 그래서 다른 분이 오늘 와서 봐고 뭐 계약금 순이니까 사실은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해 놓은 넘버들 이런 게 있는데 다 끝나면 사장님 명의로 이 허가증이 나와요. 여수로 바뀌겠죠. 그리고 변경된 등록증이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. 요거 두 개 들고 신분증 들고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거예요. 오늘 캐피탈 하실 거잖아요. 네. 캐피탈하고 그럼 잔금은 언제 지금 오늘 아예 다 치르고 가실래요 그냥? 네. 그게 더 빠르니까. 네. 네. 그래서 접수 나오면 바로 보내드리고 일정을 알려드릴 테니까. 네. 하면 오늘 금요일이죠. 네. 일정 잡아서 월요일 날 취합해서 아마 화요일 날 접수 들어갈 거예요. 29일 날 다 등록 마무리 될 거예요. 저희가 등록 완료하고 차를 이제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일정 잡아서 오시면 돼요. 네. 그 이후에는 뭐 주말에 오셔도 되고 전 관계없어요. 네. 미리 그 편하신 시간대에. 그리고 여기 이제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딱 하나 있어요. 영업용 보험. 네. 보험은 이제 사장님 이름으로 얼마 나올지 몰라요. 네. 네. 요거는 진행 과정에서 보험 담당자가 연락할 거예요. 꼭 저희 쪽에 안 들어도 돼요. 저희 쪽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좀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이제 10년 넘게 계약한 영업용 보험팀이 있어요. 그래서 산출해주는 거랑 직접 알아보는 거랑 비교해보시고 그때 가입하시면 돼요. 그리고 화물 복지카드도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사업자까지 나와야 그때 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. 그 이제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또 시청에다가 이 카드로 환급을 받는다고 등재를 또 해야 돼요. 그 업무까지 저희가 다 처리해드릴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요거 세 개로 콜센터 등재하면 돼요. 여기 이제 매입한 사장님 이제 통으로 이전할 서류 20년 11월 요걸 만드는 거예요. 협회에다가 등재를 하고 차 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죠. 이렇게 만드는 거. 등록증, 허가증, 인감 뭐 다 돼 있죠. 그리고 이게 양도죠. 저희가 세금 밀린지도 다 체크를 해요. 이렇게. 요거예요.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광택 내고 상품화를 다 했어요. 저런 것도 이제 넘버 달린 거 다 계약됐고 요런 것도 요게 보여드린 거랑 요 밑에 층에도 있는데 넘버 달린 거는 웬만하면 다 계약됐어. 다 상품화 해놨잖아.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. 차 이 차 이제 매입해올 때 영상이 오늘 아마 올라갈 거예요. 이게 하루에 세 탕 뛴 거야. 아 이게 첫 번째 차 충남 태안 아 화성 갔다가 충남 태안 갔다가 세종시 갔다가 하루에 넘버 달린 거 세 대 매입한 그 영상이 오늘 올라 이게 매입한 거 이제 상품화해서 다 된 거예요. 차도 깨끗하게 쓰셨고 이 정도면 주행거리도 4만 8천 킬로라서 엔진 소리도 좋고요. 나머지는 사고도 없던 차고 신차 뽑아서 혼자 이제 관리를 했던 차 이거 주인 여러 번 바뀐 거랑 상태가 틀리죠. 에어컨도 저희가 테스트 다 했고 타이어도 좀 더 타고 교환하셔도 되고 적재하면 이제 반듯하잖아요. 눈난 것도 많이 없고 요거 이제 펼쳤던 사진도 보내드려. 예. 이런 것도 장착하려면 거의 뭐 90만원 100만원 줘야 돼요. 엔진 미션에 뭐 이상이 있다 그럼 저희가 AS 해드려요. 누가 와도 요 주행거리에 넘버 달린 거 구하기 어렵거든요. 사실 요즘에 20년식이면 4년 정도 됐잖아요. 근데 요 주행거리면 일을 많이 안 한 거죠. 1년에 많이 타면 8만원 타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운행을 많이 안 했던 차는 그나마 메리트가 있죠. 금액도 그렇게
높은 편도 아니에요. 어차피 다 뭐 유튜브 보고 오셨잖아요. 그 멀리서 뭐 믿음 하나로 오셨으니까 믿음에 보답해. 네가 하라고. 저 어떻게? 기도했을게요. 안전하게 하시라고 기도해. 진짜 막 시간이 없다고 하면 탁송도 되기는 한데 탁송은 예전에 해보니까 가다가 명의전 다 끝났는데 차 받지도 못했는데 사고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. 저희 업체는 아닌데 탁송도 서비스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사고 나면 탁송 보험료는 제한적이더라고요. 다 안 해주고. 그러니까 서로 난감한 거예요. 우리도 다 해서 서비스로 보내주는데 중간 업체에 사고 나면 받지도 못했는데 명의 받은 자는 억울하고.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차주분 오시라 그래요. 그래야지 내려갈 때 장거리 운전도 한번 해보고 차에 이상 있는 어디가 이상 있는지 체크도 한번 하시라고. 저희가 안 해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. 서비스는 뭐 다 깨끗하게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오일은 안 갈아줘요. 이유는 본인이 이제 본인 거래하는 카센터 가서 한번 들고 오일 갈면서 체크 한번 더 하시라고. 어차피 오일 갈 때 하부 한번 띄우잖아요. 매매하고 며칠 안 됐으니까 그때 체크 한번 더 하시라고.